이렇게 증시도 경기도 휘청거리면서 지난달 상장했던 차량 공유 업체 소카의 주가가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에도 상장을 감행했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이 싸늘했던 겁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소카의 주가 부진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지난달 22일 공모가 2만 8천 원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소카의 주가는 한 달 만에 1만 8천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모가 대비 35%가량 떨어진 수준입니다. 지난달 23일 장중 2만 9,600원으로 최고가를 쓴 뒤에 연일 최저가를 경신 중이고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만 2,5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소카가 상장을 하기 전부터 상장을 추진했을 때부터 이렇게 부진할 거라고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소카는 기업 공개 과정에서 진행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56대 1 수준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도 밴드 하단인 3만 4천 원보다 18% 수준 낮은 2만 8천 원으로 굴욕 상장을 했는데요. 업계에선 우버나 그랩 등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대비 고평가된 측면이 있어서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에 상장 한 달을 맞아서 내일 보호 예수 물량이 200만 주 가까이 풀리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주식 474만 8천 주의 4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소카의 부진에 따라 하반기 상장을 준비 중인 최대 여인 K뱅크와 컬리도 흥행을 장담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상장 자체에는 무리가 없으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SK실더스와 원스토어 등 IPO 대여들이 잇따라 상장을 철회한 길을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CBS 비즈 김기송입니다.